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 AI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사회가 관련 규제와 재반장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주춧돌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기자입니다.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은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됐습니다. AI 기술이 인류 생존까지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혜택에서 저개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But in order to ensure equitable access to these benefits and mitigate risks for communities across the globe, we must approach this technology as a global community, leaving no one behind. 이번 결의는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배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봤고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으로 설계, 개발, 배포,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I 사용을 둘러싼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인 군사기술 접목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제적인 합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결의라고 자평했습니다. And together chosen to govern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let it govern us. The groundbreaking resolution adopted today cements global consensus for safe, secure, trustworthy AI systems.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주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마련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